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에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 생크가 나도 괜찮고 뒷땅이 나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클럽 헤드를 잘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100타를 깨고 90타를 깨고 또는 싱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골퍼분들이 클럽 헤드를 지면에 잘 떨어뜨리지 못해서 정말 말 그대로 볼을 잘 칠 줄 몰라서 좋은 스코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럽 헤드를 잘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이론적인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런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수직 위아래의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도끼질을 하듯이 여기에서 들어주는 거죠. 위, 아래가 되는 겁니다. 자, 위, 아래. 자, 몇 번 너무 세게 치면 손목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느낌만 천천히 연습해보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그렇죠? 절대 막 몸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팔을 들어서 머리 위로 들었죠? 그리고 체중 이동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쿼팅이라고 합니다. 골프 스윙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주는 그런 스쿼팅의 동작이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힘을 어느 위치에서 쓰는가? 이 부분을 제가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골퍼분들은 이 맞는 임팩트 지점에서 힘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금 힘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맞을 때? 맞을 때? 예, 그렇게 맞을 때 힘을 쓰는 게 보는 관점에서는 맞지만 직접 저는 플레이어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죠.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힘을 써야지 맞을 때 헤드의 무게를 던지거나 뿌리거나 떨어뜨릴 수가 있다. 네. 측면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게 코킹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칠 때 하체를 쓰는 게 체중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목의 스냅을 위해서 힘을 빼주니 레깅까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저는 약간의 소도구를 이용해서 설명을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팩트 백입니다. 임팩트 백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자, 푹신푹신한 소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위에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놓는다. 하나, 둘, 네, 세게 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게 되는 거죠. 맞고 튀어 오르죠. 하나, 둘. 자, 위에서 힘을 쓰고 구르면서 쓰고 맞을 때는 자연스럽게 헤드의 무게를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측면에서도 이 수직적인 느낌이 측면에서도 이렇게 놓아지는 느낌이 똑같이 위에서 힘을 쓰고 놓아지면 끝이 나는 겁니다. 결코 이런 임팩트 백을 칠 때 결코 맞는 순간에 큰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동작이다. 이렇게 맞을 때 힘을 바짝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옆에서 보셨을 때도 흔히 말하는 이제 배치기라든지 아니면 푸시성 또는 손과 몸이, 공과 몸이 멀어지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뭐 캐스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아, 위에서 수직으로 치는 느낌과 오른쪽으로 치는 느낌과 이 부분은 대동소이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은 조금 더 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맞는 순간에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위에서 힘을 사용하고요. 맞을 때는 좀 더 놓아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이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을 쳐주셔야지만이 이 힘을 빼면서 헤드 무게를 잘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편안한 느낌이냐?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에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 생크가 나도 괜찮고 뒷땅이 나도 괜찮다. 네, 그런 마음이 왜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임팩트 때 이 볼을 맞춰내는 그런 골퍼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백스윙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공과 나의 어떠한 손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지죠. 그러면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뭐 나의 머리는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백스윙 탑에서 강하게 위에서 좀 맞거나 말거나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빵 쳐주면 되게 좋은데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크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오다가 이 볼에 맞기 직전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스윙이 또는 팔로우가 딱 안 되는 뭔가 끊기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볼이 안 맞으셔도 괜찮아요. 안 맞더라도 괜찮아. 약간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필드에 나가면 아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뭐 무조건 잘 쳐야 돼.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몸이 움츠러들고 스윙의 크기가 줄어들고 하체가 체중 이동이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거만하면서 좀 더 건들건들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등각도 펴고요. 네. 좀 안 맞아도 된다. 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네. 하나. 네. 자, 일부러 제가 이제 그립을 놓치면서 이런 식으로 쳐봤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이 오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잔뜩 겁을 먹고 치시게 되죠. 물론 저도 긴장이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겁먹어서 오비가 나거나 미스샷이 나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아시죠? 내 뜻대로 쳐가지고 오비가 나면 화라도 좀 덜 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치다 보면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볼을 제가 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안 맞아도 된다. 하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스윙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백스윙 스윙 하나. 네, 제가 일부러 막 팔을 이렇게 휘갈기면서 스윙을 해봤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271m 뭐 그 정도의 거리가 나갔는데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 힘은 위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맞는 구간은 내가 조율하는 구간이 아니구나. 모든 거는 백스윙에서 힘을 사용하고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스윙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을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스윙, 하나, 스윙. 이렇게 해서 오늘 클럽 패드를 떨어뜨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필드에서 또는 연습장에서 대처하는 어떠한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맨 바닥이라면 너무 강하게 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임팩트 백이 있다면은 임팩트 백을 좀 더 수직으로 강하게 치면서 아 이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힘을 빼는구나. 그래서 이 수직이 측면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신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